코로나로 시름에 빠진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한정판 지역화폐를 시행합니다. 지역화폐를 쓰면 최대 25%의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한정판 지역화폐 소식에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지역화폐를 즐겨 사용하는 김복실 씨. 평소 10%였던 인센티브가 25%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에 20만 원을 바로 충전했습니다. 25%를 준다면 정말 그보다 더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5만 원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충전 금액의 10%였던 인센티브가 1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최대 25%로 늘어납니다. 20만 원을 충전하면 기본 인센티브인 2만 원을 받고 경기도 소비지원금인 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데 충전 금액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 소식에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은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지역화폐를 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인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한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름에 빠졌던 상인들은 지역화폐 독려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환영하고 지금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빌 수 있으면 오색전을 충전해서 쓰십사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판 지역화폐가 시작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지역화폐 사용액은 2배 넘게 증가했고 신규 등록 역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CTV 최창순입니다.